천사의 섬 신안군에 있는 퍼플 아일랜드 퍼플교가 있는 곳입니다. 예표소에서 입장권을 끊고 이 앞에 보이는 곳이 퍼플 섬 중에 반월도입니다. 반월도. 반월도. 그리고 반월도는 한 바퀴 걸어서 도는데 9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편으로 저 보라색 국화 아스타가 핀 곳이 박지도입니다. 박지도는 걸어서 6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퍼플교. 이 퍼플 아일랜드는 모든 컨셉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집들 지붕도 모두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옷을 입은 분들은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이 앞에 보이는 섬이 반월도. 그리고 저쪽 편에도 퍼플교 연결되는 저 섬은 박지도라고 부릅니다. 박지도. 자, 반월도에서 박지도 가는 구간에 있는 퍼플교. 유명하죠? 퍼플교. 915m네요, 길이가. 퍼플교 길이가. 유명한 퍼플교. 이 앞에 보이는 섬이 반월도입니다. 반월도. 박지도. 반월도에서 박지도까지 이어지는 퍼플교. 앞에 보이는 저 보라색 꽃들은 아스타 국화. 퍼플교가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여기서 박지도에서 저 쪽으로 매표소까지 또 퍼플교 연결되어 있고, 자, 이 앞에도 퍼플교. 이것은 반월도 도로를 입구에 매표소가 저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여행박사는 반월도에서 입장 매표 성인 5,000원입니다. 이렇게 끊고 이 길로 통해서 이렇게 쭉 오시다 보면 이렇게 반월도 퍼플교 입구가 보입니다. 자, 퍼플교. 이게 진짜 퍼플교죠. 퍼플교 반월도 퍼플교. 거제도 여행박사는 박지도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박지도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반월도 박지도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앉아면 입구 전체가 지붕이 보라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제도 여행박사가 전남 신안의 천사의 섬 신안의 앞전에도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슬로시티 정도고 이곳은 2019년도에 오픈을 한 퍼플 아일랜드 퍼플교 영상으로 닫고자 거제도에서 안자면까지 자가용으로 4시간 30분 운전을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퍼플교 박지도에 와 있습니다. 박지도가 저 박을 의미하네요. 그렇죠? 울도에서 박지도까지 퍼플교가 연결되어져서 왔습니다. 이제 박지도에서 두리 구간까지 저 두리 구간에도 매표소가 있겠죠. 저 거제도 영박사는 반월도 가는 입구 쪽에 매표소에서 표를 샀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이라고 바닥에 적혀져 있습니다. 뒤에 아스타 국화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퍼플 아일랜드에 어울리게 보라색 아스타 900년 된 우물도 이곳에 있네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곳에 가보지 못합니다. 도보로 한 바퀴 박지도를 도는데 아 900년 우물 가는데 도보로 25분 우물이 저 산쪽에 있는 거 봅니다. 박지도에서 두리 구간까지 가는데 넓은 공간의 이 다리 퍼플교에 가장 넓은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네요.